포항 양덕동 스포츠타운에서 포항대학 일대를 중심으로 집안 침하가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진 때문이다, 혹은 과거에 매립지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항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보다 정밀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보 기자입니다. 포항시북구 양덕동 스포츠타운 인근 도로입니다. 중앙선에 비해 도로 양쪽 끝부분이 눈에 띄게 꺼져 있습니다. 인근 상가와 원룸 등에서는 크고 작은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견되고, 심지어 일부 건물과 교회 등은 이로 인해 기울어짐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땅의 이상이 느껴지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그냥 눈으로 봐도 심각할 정도인데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창문이나 잘안 닫히는 것도 기본이고요. 원룸이나 상가들이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꽤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돼 왔는데,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포항 일대의 지반 상태를 조사한 결과가 알려지면서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개 구간 10여 곳에서 땅꺼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양덕 스포츠타운 일대 구간은 사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왜 이런 땅꺼짐 현상이 장기간 나타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문가들 사이에선 2017년 규모 5.4의 지진 때문이라는 주장과 땅꺼짐이 두드러진 일대가 과거 쓰레기 매립지어서 지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 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일단 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문제 지역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현재로선 매우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용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추후에 저희 지하 시설물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연차적으로.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 측은 보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선 포항시의 보다 적극적인 조사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HC 뉴스 윤경보입니다.